가죠. 또 깊숙이 하나 더 갑니다. 감독의 제구는 또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오렌토 날카롭게 왼쪽 떨어지는 타! 이 타구는 역시 타! 자, 그리고 동점 점으로 멈춤 지시를 받습니다. 이렇게 뚝심의 자이언츠 경기를 다시 따라붙습니다. 지금의 타격은 김태군 선수가 원하는 곳에 완벽하게 투구를 해줬는데 레이스 선수가 이걸 이겨냅니다. 라인업 쪽에 페어볼 1타점 적시 1타 동점 적시 타! 엄청난 타격이 나왔어요. 지금 앞선 공보다 더 완벽한 코스에 공이 들어갔는데 이걸 이겨내요. 와, 더 빠르게 돌았던 배트 떨어뜨립니다. 배터리 입장으로서는 이 공은 사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타자가 잘 쳤다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장면입니다. 그 얘기밖에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죠. 그 주인공 레이였습니다. 다음 손을 걸려 잡습니다. 나승엽 밑으로 올렸습니다. 이타구 오른쪽으로 뻗어갑니다. 우측으로 잡아냈고 3루 주자 역전을 향해 홈으로 홈까지 들어옵니다. 자이언츠의 역전 점수는 어제와 오늘 희생플라이 4점입니다. 김동국 선수가 첫 번째 사인을 고개를 흔들고 포크볼을 선택했는데 높게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거리가 나오는 플라이볼이 나왔죠. 충분한 비거리와 함께 3루자를 여유있게 불러드립니다. 이제 자이언츠가 앞서갑니다. 이 포크볼이 낮게 들어갔어야 하는데 높게 들어가니까 방망이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나승엽 선수가 팀의 역전 타점을 만들어냅니다. 오늘의 경기가 다시 또 역전이 되죠.